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개발아의 노래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채채채 우리 힘을 길러야 될 삼형제 일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세계바라의 노래가 이 지난주 방송이요 거의 통합 조회수가 한 6만 회를 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이 나서 오늘 또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6만 가까이 나왔다고 하죠. 그 6만 중에 이제 남태우 TV가 200 야, 이게 참.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조회수 200회를. 네. 아, 슈퍼챗도 말이죠. 아, 슈퍼챗은 네. 남태우 TV에 많이 쏴주세요. 슈퍼챗만. 슈퍼챗도 몇 번 강조됐습니다만 사실상 시사의 품격의 스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화문 님. 고릴라님이. 네. 그 제가 총 지금 수입이 12달러인데. 12달러? 네, 무려 네. 만 원을. 그거 따로 통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슈퍼챗. 4달러가 아니고 4달러짜리 3개나 먹을 수 있네. 그러니까 원래 한 7, 8달러 있었거든요. 그것도 만 원은 따로잖아. 그럼 아. 또 더 될. 그래서. 근데 햄버거 안 드시잖아요. 햄버거는 안 먹죠. 예. 그 가리는 것도 많아. 일단 그래서 광화문 고릴라님 외에는 특별히 감사드릴 분 없는 것을 보이고요. 6만의 조회수 상당히 서울의 소리에도 우리가 민망한 소리가 아닌 도움의 소리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자랑하고 싶고요. 그런 말재가는 타고난 겁니까? 연습하는 겁니까? 그건 말할 필요 없죠. 예. 그게 뭐 기본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참 세상이 조금 못 알아준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사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타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민주진영 박진영, 거기도 한 6천회 정도 상당한 조회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진영. 네,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박진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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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브레인. 브레인. 예. 브레인은 타고난 전략가. 아니, 그렇진 않고요. 본인 말로. 그 제가 이제 민주당 네. 전략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너무 전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겸손하네. 예, 나 워낙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략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안 지는 겁니다. 안 지는 것?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살아보면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성공하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보다. 명언 터졌네. 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또 무수한 실패라는 건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법에. 네, 제가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군요. 예. 민주당 상태는 지금 노브레인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브레인, 전략가. 아. 본의 아니게 민주진영은 전략가. 절약가죠. 많이 절약을 해주고 있는 정말 이런 좋은 인재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 방송 소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 남태우 TV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연습 삼아 해본 1회 방송은 제가 3천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실제 방송을 하니까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200회. 큰 이 예를 들면 채널로 다흡수돼 버립니다. 아, 그런 게 있네. 네. 동시에 쪽팔려들어. 쪽팔려. 홀 11시에 동시에 오픈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왜냐면 홈플러스 가지 동네 슈퍼에 안 온다 이거지. 아, 그렇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요. 먼저 그 동네 담배집 갔다가 홈플러스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그게 예. 그게 지금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 일요일에 강제로 휴무를 했잖아. 근데 이거 풀어버렸잖아. 그럼 같이 죽는 거야. 우리가 죽는 거지. 대형 마트는 네. 살아나고 그런 네. 부분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남태우 TV에 먼저 방송을 하고 하루 뒤에 이 서울의 소리나 시사 본격 민주진영 박진영에 하자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조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시작하더라도 남태우 TV에 먼저 들어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기 흔적 좀 남겨주시고 찾기가 그렇죠. 힘들잖아. 흔적 좀 남겨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다 잘 돼야 되겠죠. 네 바퀴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바로 네. 세계바라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잘난 척을 하면서 몇 가지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발트 3국은 말이죠. 외주 에스토니아가 있고 라트비아, 그다음에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가 있다. 네. 이게 발트 3국이야. 잘못된 정보. 밑에 벨라루스가 있다. 벨라루스가 밑에 있어. 밑에 있어. 그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네. 그 여불대기에 러시아가 있다. 여불대기. 그 왼쪽으로 넘어 발트에서 쭉 넘어가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발트해를 넘어가 왼쪽에 스웨덴이 있고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 뭐 폴란드를 위시해서 쭉 내려가요. 그리고 그 여불대기로 가면은 독일, 프랑스 있고 그 위쪽에 베네룩스 3국,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왜 베네룩스입니까?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니까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가 아니라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닙니까? 아, 그래서 베네룩스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있어요. 덴마크는 아니에요. 덴마크는 아니야. 덴마크 5위고 아니고. 아, 그렇구나. 예. 덴마크는 그 저 우유 먹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오보가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그날도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굉장히 잘난 척 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틀릴 수도 있죠. 아니나 다를까 틀렸고요. 그리고 벨라루스에는 실제로 가본 사람들 여러 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김태희 정도의 미모가 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실 오버다. 이 부분에서 예, 우리가 좀 조금 오버가 좀 알려드리는. 예, 자, 근데 우리 뒤에 예,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좋아요.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 얘기 좀 하죠. 예, 우리 서울에서 우리 장 부장님께서 원래 또 일러스트레이터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야, 우리를 완전 정의당 출신이 빨갱이로 만들어 버렸어. 아니 저기 국민의힘 색깔인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힘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같은 경우에 티켓 파워, 보트 파워, 예. 피플 파워, 투표 받아야 되고, 예. 나 티켓 많이 팔아가 이 예. 배우로서 인기가 있어야 되고, 피플 파워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 많이 만나고 시사 품격이 있게 되는 네. 건데, 그래서 합치면 이제 보트 파워, 피플 파워, 합치가 잘못되면 이제 보트 피플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맞이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투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빨간색이 아, 예. 원래 이제 정치적 색깔로서는 프랑스 3세기 보면 자유평등 박애, 박애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소셜 솔리다리티 그래요. 사회적 연대를 뜻. 연대를 공동체주의. 그렇죠. 공동체주의를 뜻하고요. 공동체주의, 온정주의 이런 걸 뜻하다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빨간색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 얘기하시니까 자유평등 박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리베르 때, 에갈리 때, 프라테르니 때. 그 박애가 사실은 형제의 동지의 그렇죠. 뭐 이런 사회적 연대라는 뜻이거든요. 연대의 의미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박애라는 말로 조금 이 순화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네. 바꿔버렸지. 와전된 거죠. 와전. 자유평등 형제의 동지의 그렇죠. 연대. 인류의 연대. 예, 연대 이런 개념이거든요. 굳게 맞잡은 손. 예, 그런 거죠. 그렇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체계발의 노래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어이 뭐 개발아 이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쟤 힘 까지 우리가 말씀드려요. 국힘인데? 힘. 국민의 힘은 아, 나쁜 뜻이 아니잖아. 요즘은 국민의 휨. 그게 휘임. 어감이 휘임이잖아. 좋아요. 국민의 휘임. 고속도로부터 다 휘어가잖아. 그렇죠. 국민의 커브. 국민의 네. 국민의 싱커. 싱커. 국민의 슬라이더. 우리는 국민의 직구. 바로 들이댑니다. 네. 국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알고 사실 좋은 것도 아니지.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인민 또는 뭐 공민 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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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즌 있고. 시티즌. 근대적 의미네요. 그죠? 네. 원래 이제 고전적 의미는 이제 인민, 피플은 인민이잖아요. 네. 이 국민이라는 개념은 신민에서 옮겨온 거예요. 신민? 그 왕의 나라의 그렇죠, 그렇죠. 백성. 한국 신민. 네, 그렇죠.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고 국가에 속해 있는 개별 종속된 개념 이런 개념으로서 국민이라는 그렇지.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한자어 국민으로 쓰면 그렇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체계바라 내에서는 우리 시사의 본격님이 국민의 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피플 파워. 피플 파워. 국민의 힘입니다. 이번에 바로 진정 국민의 힘입니다. 그때 피플은 사실은 국민이 아니죠. 인민이지 인민. 인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뭐 이게 이제 인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그렇죠. 인민의 예. 지배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죠. 근데 이 피플이요 라틴어에서 다 뭐 영어나 독일어나 이태리어나 다 라틴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단어가 비슷해요. 피플, 뿌에블로, 뽀뽀로 뭐 다 비슷해요. 아 맞네. 이태리어는 뽀뽀로고 예. 그리고 그 칠레, 칠레 같은 경우 뿌에블로 스페인어 그, 예, 엘 뿌에블로 우니도 아마세라 벤시도 단결한 민중은 단결한 시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벤시도는 빅토리 이런 의미거든요 네. 마이클도 그렇잖아 마이클, 뭐 미첼 뭐 미셸 뭐 미구엘 미카엘 비슷하잖아요 미구엘 그죠? 그 이제 우리 그 보통 이제 동양은 진시 황제가 만든 거거든요 서양은 가이사르가 만든 거거든 시저 그렇죠. 시저잖아 근데 러시아 가면 짜르라고 하잖아요. 짜르. 독일 가면 카이저라고 해요. 맞네, 그게 다 카이사르예요. 맞네, 시저. 짜르가 전제왕권인데 그게 이제 시저를 말해요. 시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예, 오늘 또 체계발 노래 시작부터 시사 용어 해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요거 몇 개만 하셔도 일단 다른 시사 유튜브 볼 때 울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네.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분량 다 나왔어요. 사실은. 다 나왔어? 이것만 인지하셔도 아 그리고 솔직히 이 빨간색 너무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사실 우리 그 우리 박 교수님이 지금 시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의 시대가 이념의 시대도 아니고 좌우 뭐 진보 보수의 시대도 아니고 이 정말 1%도 채 안 되는 기득권 권력과 압도적인 시민 권력과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좀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자. 우리가 주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붉은색을 강렬한 붉은색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하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색깔로서도 빨간색은 주목성이 제일 높아요. 주목성 그렇죠? 좋지요. 네. 파란색은 안정감. 뭐. 채도가 제일 높죠. 제일 채도. 깨끗한 색깔이지. 제일 깨끗한. 네. 그다음에 노란색은 명도가 제일 높아요. 명도.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정의당은 노란색 명도가 높고. 노란색은 혁신, 반란, 뭐 이런 또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민주당은 파란색 맑기만 맑잖아. 굉장히 맑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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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주당은 자유를 상징하죠. 아니 한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도 똑같죠. 똑같죠. 미국의 민주당을 흉내낸 거죠. 그 당시에 저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체성 혼동에 빠져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뒤쪽에 좀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생각보다 배울 게 많은 방송이에요. 그렇네요. 네, 저도 스스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번씩 틀린 걸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항상 짚어오는 또 체크하는 또 이런. 아니, 그 형 씨가 김진애 의원한테 그 옛날에 유시민 장관하고 알쓸신장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유 장관이 하는 이야기도 한 50% 이상이 편집된대. 그거 이제 PD가 얘기했잖아. 50% 편집된 맞아 맞아. 네. 정확하지 않은. 네. 본의 아니게 고라가 됐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국회의원 몇 명하고 어디 하얼빈을 놀러 갔어요. 미술관을 갔어. 미술관을 갔는데 내가 쫙 이 그림은 후기 인상파 그림인데 후기 인상파 그림은 빛에 들어오는 각도와 그다음에 물감의 두께를 가지고 입체감을 만들어낸다. 그림을 볼 때는 앞에서만 보지 말고 옆에서도 보고 물감의 두께까지 사선으로도 봐라. 이런 얘기를 쫙 풀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재빠른 인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한 거예요. 에이, 다 틀렸네. 아니, 이게 요즘은 포털이 있기 때문에 내기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손모가지 걸고 이렇게 되는데. 함부로 털다가 큰일 나요, 요즘. 우리도 지금 실시간 체스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그날도 벨라루스 그게 아니야. 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차마 얘기를 못했고.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뭐 많은 얘기를 또 재밌게 하다 보면 조금 풍자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제 은유가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김종대 의원이 유시민 전 장관보다 그래도 타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거기도 하다 보면 좀 틀린 경우인데 빼만은 맞아요. 그냥.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10대 지식인을 선정했잖아요. 아, 그래요? 일단 유시민. 10대 가수 말고? 아, 10대. 가수는 10대 가수, 지식인도 10대 지식인. 아, 일단 유시민. 네. 그 다음이 김진애. 아, 도시계? 아니,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일단 10명이 김진애. 그 다음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조선일보 출신이죠. 아, 그 다음 박진영. 현재 4명이세요. 그거 왜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 전공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 전공에 해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생되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요 전공 구별 없이 막 떠들어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진중권이지. 사변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주소 모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개그면 상당히 좀 재밌는. 그게 이제 개그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김구라 씨 정도 되면 말이 돼. 그렇죠. 그렇죠. 틀린 말이 있어도 상당히 그 맞는 말을 많이 하거든. 그 양반도 이제 틀린 게 많지만 근데 진중권처럼 잘난 척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종대 형을 10대 지식인에 넣어줄까 말까 저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제 마음대로 선정하는 거니까. 아, 지금 저 검증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아직은 이제 선정 단계인데 정확하게 아직 안 됐다. 아니, 제가 그 김종대 의원하고 방송도 해보고 다른 이제 통일 외교 전문가들하고도 해보고 많이 해보고도 해보는데 김종대 의원이 갖고 있는 경험치와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접목시켜서 이론화시킨 거 그리고 철학과 사상으로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서 학자들보다 저는 김종대 의원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감각도 뛰어나고 또 국회도 있어봤고 또 소수당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에 독특한 게 민주당에 있다 정의당 같잖아. 그렇죠. 아니 대부분 가난한 집에 있다가 또 좋은 집에 양자로 발려가잖아. 대부분 뭐 박용지라든지 뭐 많잖아. 근데 김종대 특이해. 아니 형님 코바디스 어디 가십니까? 아 나에게 할 일이 있다네 이러고 정의당 갔단 말이지. 그렇죠. 아직도 있어. 김종대 신기한 거예요. 의원이 훌륭한 게 이런 거예요. 대단하잖아. 수많은 그 통일외교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은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햇볕 정책이라든가 평화교류 협력 정책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프레임은 반북 친중 이런 식으로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중요하다. 맞네.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 이야기했던 전략적 상호주의를 일부 수용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의사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균형감 있는 저 군사 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엄중한 태도를 보이자고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전략이라든가 프로세싱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교수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내 이야기가 옳다라는 이야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김종대 형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지 이런 거지. 지금 말하면 교수들이 얘기한 게 예를 들어 훈구학이라면 김종대 의원은 실학을 하고 있다. 실학이지. 그게 차이야. 어제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특보하셨던 문정인 교수. 그분이 그 지금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이나 안보 정책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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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대주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가 평화다. 그럼? 그래서 선경 후정 정치가 따라와야 되고 또 선민 민간 교류가 먼저 그렇지. 일어나고 후관 이런
원칙을 몇 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하면서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니즈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야. 네. 상대 니즈를 모르고. 경영학과 출신. 그렇죠. 그럼 니즈를 모르고 이 신제품 좋아요 계속 강매하면 삽니까? 아, 그렇죠. 그 경영학과였죠? 네. 아,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디파트먼트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 예, 예, 예. 아, 중요하네요. NLP,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이제 정치는 한편으로 보면 제가 전형적으로 결과 위주거든요. 그렇지, 결과죠. 문재인 정부가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잘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못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근데 뭐 아쉽다. 그건 아쉽다. 결과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이야. 너무나 주변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스가 좋았다는 것이지 성과를 내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다음 정권 우리가 한번 잡으면요. 한미 워킹그룹이고 뭐고 떠들어라. 그냥 있잖아요. 개성공단 열어버려야 돼. 그렇지. 열어버려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체계바라의 노래가 이제 열기를 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점점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언제 이 보따리를 풀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직접적인 정권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승적으로 또는 어떤 쪽 그럴수록 짚고 이걸 이 단계를 스텝을 넘어가야만 우리가 발전이 있다. 앞으로 집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두 분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저는 조금 사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달라.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방송일 때 중요한 시점에 이분들이 달아올랐을 때 박스! 한번 싸워볼까? 네, 아니 뭐 제가 램퍼리 하면서 박스! 예를 들자면 난 기계적 중립! 누가 말라고. 제가 소득주도 성장도 반대했었고 바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장하성, 소주성. 그 요거, 사실 인사도 그렇지. 그 요거. 정부는요. 정부 구성은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은 제일 잘하는 선수들 데리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신인 발굴하는 데가 아니거든. 근데 문재인 정부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인 발굴하듯이 해서 상비군 위주로 했지.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쳐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할 말이야. 좋아.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쳐요.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쳐요. 그 너무 생각 때문에 나라를 망쳐. 나왔다. 제일 잘하는 사람, 검증된 사람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심층 미니 토론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예고로 다음 시간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링컨? 또 케네디? 링컨? 또 네. 링컨, 케네디 정도 루즈벨트? 트럼프도 지금 윤석열보다 낫죠. 정책 일관성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아~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훌륭한 사람이지. 형이 얘기하니까 욕하는 거 같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조지 워싱턴은 단 한 번도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이 없었잖아. 없지. 대통령. 아,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다. 이젠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키가 컸던 사람은 누구예요? 링컨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컸던 사람. 90몇이잖아. 두 번째로 컸던 사람은 누가? 대충 연도를 좀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 했어요? 트럼프? 조지 워싱턴. 아, 워싱턴. 조지 워싱턴 185. 그래, 워싱턴은 이거잖아. 이 나무 장작 패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그래, 링컨 190. 맞아, 190 넘어, 190. 맞아. 아, 변호사 출신이고 타고났네 그렇죠? 감각이 그죠? 조금만 정돈을 해주니까 진짜 정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박근혜 정부 말에 관광공사 감사로 되면서 장이 윤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년에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3년 전에 요양원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이 윤이요? 예. 장이 윤 닮았는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 장이 윤이 뭐냐면 데뷔 레르맨이나 장이 카슨쇼나 이런 데 다 가요. 동양인으로 다 가. 스탠딩 기획을 한단 말이야. 충청도 말로 어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도 말을 못하잖아. 우리 경상도처럼. 안녕하세요. 장이 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지루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지루한 코미디, 동서양을 통틀어 지루한 코미디언은 대접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4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40년 전에, 1980년 초반에. 잔이윤이 그걸 해서 스탠딩 코미디를 한 거야. 그리고 미국 사람이 왜 해야지? 홍수 왜 조지 워싱턴 좋아하는 거야? 한 번도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았다. 전 정권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야. 40여 년 전에. 지금 딱 맞는 얘기잖아. 야, 맞네. 얼마나 통렬한 코미디야. 네. 블랙 코미디잖아. 완전히 블랙 코미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침박 프레임 때문에 스크래치가 났지만 그걸 떠나서 탁월한 코미디였는데 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우리 그 남북 문제를 조금만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 한번 우리가 네. 그 주제로 한번. 이것도 주제로, 미니 주제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뭐 지난 정부에 이제 북한 한반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함이 있는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아까 고객의 니즈 얘기했듯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지금 통일이 필요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고 길을 트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영변도 포기하겠다고 통 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미국과 합세한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거의 한 40% 그럼.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뿔다구가 난 거죠, 솔직히 말해서. 화날만 하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NAFTA가 없었던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그럼요. 일이고, 사실 이게 북한에서도 한 목소리만 냅니까? 맞아. 더 쇄국정책 하려는 놈도 있을 것이고, 강경파도 군부 쪽에서는 강경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이제 북한을 새로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제 안전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그렇지. 하는 세력들의 입지가 좁아진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거든요. 북한은 간단해요. 왕 하는 것 같지만 경제 제재 풀고 우리 자유롭게 살고 좀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좀 평화 위주로 가면서 자기들도 개발도 하고 또 정권 안정도 필요하니까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데 바지 내리고 다 했더니. 세상 그 전 세계 우스꽝스러운 만들어 놓고 바지 내리고 봐 저 새끼들 봐 노상방뇨하는 새끼들이지 원래 저런 새끼들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모멸을 감아준 거죠. 근데 그렇죠. 그나마 문재인 정부를 믿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의도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로는 운전은 잘했어. 근데 뒤에 실공기 없어. 엔진하고 연결이 안 돼서 아니 핸들만 들고 돌고 있는 거야. 밑에 엔진하고 연결이 안 돼. 이래 돼버린 거야.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북한 문제는 정말 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사방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안철수 같은 사람 이야기는 극중주의 비슷한 거야. 이쪽 눈, 미국 눈치도 봐야 돼. 북한 눈치도 봐야 돼. 극중주의 눈치도 봐야 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미국이 섭섭하더라도 북한한테 시원하게 줘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시원하게 줘버리고 때로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개성공단의 그 연락사무소 파괴했을 때는 이건 뭐냐고 하고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강함과 약함이 크게 작동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상대방의 감동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화도 내게 할 수 있고 이게 애정이 교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조심스러워서 손도 못 잡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있어요. 눈만 마주치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바로 결혼을 못 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과감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인간의 얼굴이라는 사회주의 또 이런 표현이 있듯이 피가 흐르는 정치 그걸 해야 되잖아. 피가 없는 거야. 네. 평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아까 우리 경상도에서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인지론이야, 인지론. 인지우야겠노. 아. 이거, 사드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사드 중국이 물어. 중국이 물어. 미국이 너무 때리잖아요. 하, 뭐 들어왔는데 인지우야겠습니까? 중국 막, 중국한테, 그러고 미국한테 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팬다잖아요. 하, 인지우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건데, 인지론, 경상도에서 말하는 인지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어떡하겠어? 이게 인지 오야겠노? 뭐 이런 거. 그 약간 뭐 투레이. 이미 내가 다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상황.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리를 따내자는 거지. 상황에 만족하고. 근데 문재인 정부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걸 못 해가지고. 진보 쪽에서도 사드 매체가 요구도 묻고. 보수 쪽에서는 진중이라고 요구도 묻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만 보는 거 아니야? 또 요구도 묻고. 미국은 야 빨리빨리 좀 하라니까 또 요구도 묻고. 이렇게 해서 온 동네 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권 탄 얘기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박진영 우리 민주주의 박진영이 얘기했던 20세기 한국의 10대 지성인 4대까지 발표됐고요. 그게 본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은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엔트리에는 못 들어오고 후보군에 후보군에 근데 지금 우리 의견으로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넣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본인 없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왜 김종대 의원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스픽스 가서 곧 만나야 됩니다. 그래요? 미리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안동의 4대 천재라는 표현이 있죠. 그 같은 얘기. 안동 4대 천재 누굽니까? 뭐 이동형 들어가지? 이황 들어가죠. 이황. 아 퇴계 이황. 예, 그다음에 네. 이육사. 이육사. 저 멀리 초인이 오지 않습니까? 초심이 오나? 예, 서울에. 어쨌거나. 그다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다음 누굽니까? 이동형. 예. 에이씨. 4대 천재. 이런 10대 지성으로 본인이 불리한 것보다 더 가관이죠. 레벨이 다른 게 우리는 한국의 10대 지식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안동은 4대 천재잖아. 안동이라는. 물론 인구는 23만밖에 안 되는데. 예, 지역을 이야기하다. 안동이 서울이 2.5배입니다. 그래도 땅 크다고. 네, 대구도 이번에 2.5배 됐어요. 제가 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민주주의는 땅덩어리를 풀뿌리를 나무를 대변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사람이 머리수만을 대변합니다. 예. 인두세랍니다. 인두세. 네. 예. 백골 증포한답니다. 영천에 3대 명물도 있어요. 그렇지. 있지. 예, 민주진영 박진영.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식품 윤선이 그다음에 김재동. 네, 저는 빠지겠습니다. 빠지겠습니까? 제가 빠지고 대신 김문수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야 진짜. 야. 예, 세상에 제일 맛없다는 김문순대. 아, 옆대요. 김문순대. 제가 노래 많이 불렀지. 김문순대. 김문순대. 네, 김문수.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누구예요? 나 도지사인데, 관등성, 그 누구예요? 네. 이거. 자. 맞아요. 이번엔 저 그런 분 계시죠? 우리 대구 홍준표 지사님. 결코 반성은 없다. 주말에 골프 친 것이 무슨 상관이냐? 3일 천하로 끝나고 바로 대가리 쑤시면 반성을 하셨습니다. 네. 사과의 고장! 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게요? 개망신이죠.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골프라는 그게 단어가 들어가 있대요. 징계 사유 중에. 골프, 함부로 치지 말까? 골프 등 뭐 문제가 있을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노래도 준비했고 영화도 준비했고 우리 시사 비평도 준비했는데 조금 재밌게 하면서 지난 방송하면서 조금 시간을 흘렀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많았죠. 남의 나라 이제 전쟁 구경 가가지고 전쟁 부추기면서 사적생 생적사라고 그 이순신이 왜 나오는지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해 현장에 가서 견인차가 오더라도 인터뷰가 먼저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그 장관을 봐서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식 쪼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담당 국장. 예, 근데 좀 억울한 면도 있어. 근데 그 사적생 얘기는 진짜 그 뭐 러시아의 선전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난 한 주간의 망동, 망종과 망동, 그리고 또 이런 망종과 망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가? 왜냐?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제 긴급 토론회 민주당 혁신에 그렇죠. 대해서 했어. 또 갔잖아 내가. 그 대안에 대해서 오 갔대. 영천 역시 통하네. 나는 청송입니다. 교도소의 고장이죠. 곧 들어갈 수도. 그래서 그 얘기를 뒤쪽에 하면서 앞에는 망종과 망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품님 얘기 위주로 해서 요 망종과 망동 한번 얘기해보고 거기에 대한 노래도 한곡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있었죠? 너무 많잖아. 이슈가 많았죠. 한두 개가 아니야. 일단 그 나토 가입국 다니면서 나토에 갔던 것도 그렇고 뭐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도 있었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예, 이때가 아니면 뭐 못 올 것 같았다. 그래서 왔다. 그리고 또 바로 그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또 귀국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폴란드로 돌아갔어요. 아. 폴란드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온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의혹 부분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제기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평 그 공공지구 있죠? 예. 공공지구 그러니까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죠?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공공지구 그 비리에 대해서 특혜를 준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언이 지금 또 더탐사에서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거의 지금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김건희 씨 아버지가 8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양평군에 산림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성교 네. 전 의원 겸 전 3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수. 1980년도에 공무원, 양평군의 공무원이 됩니다. 양평이 메카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현 군수. 현 군수는 전 양평경찰서장입니다. 아하, 경찰서장이구나. 예, 그리고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은 여주경찰서장도 했습니다. 여주 저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었는데. 그렇죠, 여주지청장이죠. 예, 예. 여주지청장도 했고. 그래서 이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김성교 씨가 그 지역 행사에 가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그 이제 나이가 거의 동갑이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내가 이제 장모 그 건도 잘 봐주고 뭐 허가도 잘 내주고 하니까 뭐 그렇다면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갔다 청와대 갔다 왔다는 네. 얘기를 자기가 자랑삼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TK는 자리를 내놔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로얄 랜드는 양평이다. 모든 길은 양평으로 통한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로얄 유니버시티 대학 또 국민대 아니겠습니까? 아, 네. 국민 유니버시티. 네. 네. 그래서 이게 지형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망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자면 몇 가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뭐 김건희 여사 에코백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샤넬백이다 아니다 뭐 이러다 에르메스다 뭐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에르메스가 더 비쌉니다. 에르메스가 더 비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최고급 아니에요. 가방뿐 아니라 심지어 네. 핸드크림도 샤넬 8만 원입니다. 네. 에르메스 9만 4천 원입니다. 핸드크림도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제네시스를 보고 그랜저다 해가지고 오히려 욕보임. 그래서 네. 여사님의 품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기분 나쁘다. 나는 에르메스 급이다. 에코는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어떤 따뜻한 애정을 심어 에코를 들고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문제도 있고 현수막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현수막 같고요. 현수막 이거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분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 이제 뜨면 얘기하기로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원희룡 장관의 그 백지화 이게 또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견인차 보면서 사실 이제 본인이 곧 견인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회의에서 네. 잡혀갈.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왜 갔느냐. 유엔군처럼 우리를 도와준 나라다. 우리가 간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군이었습니다. 예. 그거 앞뒤가 맞잖아 이거 뭐.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일관성 있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럭비공이상. 김영삼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 김영삼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모두 안 되는. 아니 근데 자유총연맹 40억 가져가면서 무슨 부패 카르텔을 시민단체가 얼마 가져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저번 강남 물난리 때처럼 창문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처럼 이번 수해 현장에서도 흰 운동화 신고 가서 소 여물을 먹이시면서, 아니 뭐 잠깐 집이 좀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강남 침수 때도 마찬가지로 반짝구도 신고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뭐 자느라고 대피를 못했나? 그래 자느라고 뭐 죽었나? 이런 식으로. 술 먹고 자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랬던 심퍼시가 전혀 없다 이제. 네. 이번에는 또 흰 운동화를 굳이 신고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진흙탕인데 왜. 그리고 수해당한 농가에 가서 네. 소 여물을 주고 앉았어. 소 여물을. 봤더니 봤는데 안 가기지. 도대체 그게 무슨 심리일까? 야, 이게 네. 그래도 그,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을 조차 안 막히는 거죠. 아,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 네. 뭐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민들과 감정적 이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와서 이제 어루만져 주고, 맞습니다. 아, 뭐 이런 느낌들, 이런 위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무지. 예, 네. 네, 그런 게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는 관찰자인 거예요. 왜 관찰자 가면 나는 저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 저런 위험한 곳에 민중들처럼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책임자를 허통치고 있어요. 책임자를 허통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느 놈이 잘못해서 잡아가는 데 익숙해 있어. 그럼 이번에도 수혜가 났으면 다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 뭘 해도 되는데, 누구 잘못이지? 빨리 잡아봐.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 또 내려가고 죽고. 그러니까 있는 나는 이제 전지적인 그 신의 시점인 거죠. 야, 이게 참. 지 잘못은 없고. 그렇죠. 저는 많이 자르고. 여기에 소름 끼쳤던 게, 아, 여기 평소에 그래도 많이 계시던 데니까. 그, 경로당 가가지고. 네, 많이 계시던 데니까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복구에 신경 쓰겠는데 이렇게 했다고. 근데 아무리 즉흥적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뭐가 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복구에 힘쓰고 또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 계시던 데니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도 잘 하시면서. 이게 무슨. 뭐 그 검사 시절에 범죄자들 또 하위 직원들 데리고 했던 그 습성인 거죠. 사실 굉장히 억울하거나 또는 뭐 침통하고 이런 데 가서는 위로의 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아무 말도 그렇죠. 못하죠. 말하기 어렵잖아요. 말하기 어렵죠. 네. 그 이제 이 사람은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관찰자로서 본인은 신적인 존재니까 쉽게 이야기 툭툭툭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해복구에 이제 이권과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복구에 투입하는데 그 말하는 게 모두 폐지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보조금 뭐 이권 부패 카르텔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 그렇죠. 완전 정치적인. 이 수해복구라는 것은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 현안인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를 엮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모르고 막 떠드는 거죠. 정부 예산에 가서 항목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요. 부채별 예산도 따로 정해져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별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자산은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건 기재부 재산, 이건 국토부 재산, 이건 산업부 재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이걸 갖다 여기 못 줍니다. 법률로서 불가능합니다.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든 거네. 그리고 실제로 이권과 부패 카르텔의 본질은 본인들 아닙니까? 지금 집권층이 그렇죠. 여실히 늘어놓고 지금 고속도로 문제 다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권과 부패 카르텔 건폭부터 해서 노조부터 해서 시민단체 도대체 얼마 됩니까? 그건 그 시간에 부자 감세한 거나 법인세나 뭐 많잖아요. 검찰 몇 배초 되는데. 예, 검찰 특활비. 근데 이거 지금 얼마 된다고 이거 아껴가지고 수혜 보고 이것 때문에 수혜 났습니까? 시민단체 때문에 수혜가 났다고요? 이게 문맥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행안부하고 주로 이제 농림수산부, 농림부죠. 농림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재난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있고 또 예비비를 갖다가 쓸 수 있고 예.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정부의 예산 구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듣는데 뭐 설명해 줘. 참 경제수석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렇게 이권 부패 카르텔을 얘기하면서 자유총연맹 그 1년에 한 국고보조가 40억 정도 된대요. 40억 된다 하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유튜버들 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지어는 그 평산마을에 가서 정말 네. 그런 짓을 했던 그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는 고소당해갖고 조사받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내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추석인가 선물 나눠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야. 그것도 보도됐네요. 예. 그런데 그걸로 피소가 됐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나눠주잖아 지금. 그리고 아스팔트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야, 무슨 전쟁조차도. 저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영웅이에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소송 관련되는 것에 비용을 썼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데. 그렇죠. 이거 공금 유용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야말로 보조금을 그렇지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삼지돈이에요. 삼지돈이죠. 네네네. 네. 완전 삼지돈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얘기도 좀 합시다. 성남시의 그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급을 했었다고. 그렇죠. 하죠. 그것도 폐지시키죠. 그런데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네. 찬성 18명, 반대 16명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번을 지지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이럴 줄은 몰랐겠죠. 설마. 내 삶과 직결, 정치가 내 삶과 직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예. 심각하죠. 이게, 예.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사고가 그 복지를 통해서 사회 갈등이 적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게 경제 발전에 또 동력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아니 돈이 적어도 그렇지 이게 공짜 주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나. 이따위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우군이라는 사람들에게 맡겨주는 마음대로 주머니에서 꺼내줘도 된다고 생각한 특활비 그렇게 썼듯이. 공짜 특활비나 씨 제대로 토해내는. 일종의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극우 유튜버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방송도 듣고. 이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정부의 바로 바그너 그룹이 될 것이다.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이 될 네. 것이다. 왜? 여기서 손절당한 사람들 있죠. 갑자기 뭐 여론 때문에 사퇴하고 그 사람들 지금 윤석열 정부 막 욕하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써먹고 그렇게 버리다가는 이 바그너 그룹한테 도리어 쿠데타 당할 수도 있다. 그 러시아처럼. 뭐 갔다 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공과 사에 대한 구분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심정적 공감 능력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 아닐까. 어릴 때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본적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폈는데도?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모수로 패서 그렇게 된 거지. 가정폭력이 안 좋은가? 가정폭력. 요즘 어쨌든 샤워 호수는 쇠로 됐는데 그걸로 받았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예. 뼈도 못 지렸겠지. 왜요? 쇠에 달구어지면 또 좋아질 수도 있지. 쇠에 달구어지면. 자, 그래서 진짜, 예. 오늘 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망동들 그리고 이제 크게 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한 측면이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뭉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번에 수해도 뭉개고 네. 그 다음에 뭐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것도 뭉개고 뭉개기 정부네 전부 이제 얘기가 나오면 다 뭉개기로 일관합니다. 인지 우야로 뭉개야 인지 우야로 이제 뭉개야 되나? 촌에 빌반찬 있나? 그래서 사실 수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네. 안타까움과 네. 명복적인 비인과 동시에 네.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노래를 한 곡 하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네. 모든 걸 뭉개는 이 뭉개기 정부에 네. 맞서서 우리 좀 맑은 예. 예, 우리도 뭉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뭉개고 제대로 된 뭉개버리겠어 진짜 예. 뭉개구름을 가만 안 두겠. 예전에 징검다리의 노래 뭉개구름 예. 왕령은 뽀미 언니가 처음에 나왔던 한양대 징검다리의 뭉개구름 이 뭉개기 정부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뭉개구름을 근데 지난 방송에서 우리 노래를 했는데요 예. 우리 남배우님 노래 연습 좀 하셔야 되겠다고. 아, 왜냐면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공감능 얘기했지만 예. 저 같은 어떤 타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이게 리얼리티가 살아요. 이게 맑은 소리만 나오면 이제는 안 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남배우님 화음하시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아니죠, 화음. 네. 그래도 자. 섞여보려고 노력하잖아. 이전부처럼 이게 이질적이지 네. 않고. 오늘 잘하실 거죠? 오늘 뭐 우리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사 아세요? 가사 네, 뭐 대충 뭐. 대충 아세요. 제가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뭉개기 정부.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개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월월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개구름 되리라. 한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사람은 잘 부르네. 잘 부르죠.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개구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힘들게 뭉개구름 되리라.
이 노래는 아는구나. 자, 이제 아, 네. 지난번에는 몰라서 못했구나.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도 잘 못할 때가 있고요. 뭐, 네. 알 수 없습니다. 컨디션이 들쑥날쑥이라고. 네. 네, 컨디션 아니, 언제나 들쑥날쑥. 예측 가능하지 않아, 이 형은. 진짜. 항상 불규칙. 제 시간에 방송 녹화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동영 프레임에 의한 어떤 와전되는 얘기죠. 네, 왜냐면은 드라마나 영화계에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늦은 적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 거기서 늦은 매장이죠. 아, 물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개런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비가 잠시 그치고 네네. 이제 이 방송에 나갈 때 또 비가 팍 쏟아지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맑은 하늘 제가 문개구름을 이제 봤어요. 네. 이제 보면서 이 맑은 데서 어떻게 이 문개기 전략이 나올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또 이게 있어요.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이 땅의 끝이 어딥니까? 바로 고속도로 종점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또 연결하고. 가족들이 다 만나는 거야. 아~ 그리고 뭉개구름대를 뭉개는 거야. 뭉개는 거야. 뭉개인지 우양은 뭉개. 김건희 일가 노래네, 이게.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의 끝, 고속도로 종점에서. 이 땅의 끝에,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제가 그 땅을 갔다 와봤잖아요. 갔다 왔다, 정수하고 다 만날 거야. 갔다 와봤잖아요. 갔다 왔는데, 뭐, 남양평 IC에서 1km 내외에 있는 언덕인데요. 네. 거기에 만약에 JC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강남에서 25분 거리입니다. 그렇지. 살짝 언덕이에요. 아, 제가 거기 또 이제 형질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형질 변경.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는 뭘 하면 좋으냐? 병원 너무 돈 안 돼 그걸로.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지? 골프장도 돈 안 돼. 안 돼. 뭐지? 남양평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 아울렛. 아. 자, 하나 지어 명품 아울렛 하면은 강남 사람들 25분 만에 딱 오기 좋은 거. 제가. 아니 이게 또 우리 그 김건희 여사님 집안이 사실은 복지 쪽이에요, 복지. 이 전 국민에 대한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어요. 왜냐면 네. 처음에 나이트 했나? 나이트 비슷한 것도 했는데. 나이트? 나이트 같은 거. 요관했다. 아, 요관 모텔, 모텔이죠. 모텔이죠. 모텔은 워낙 유명하고. 네. 모텔하고, 그것도 러브 모텔도 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지치잖아, 사람이. 맞아요. 지치니까 이제 요양병원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풀 패키지로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사이에 사실은 네. 이제 문개그룹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이 정권이 네. 이제 너무 문개기 전략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와중에 체계바라가 되게 뭉개졌어요. 지금 이게 푸른 하늘에 뭉개구름이 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작진의 어떤 탁월한 유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체계바라를 뭉개버렸네. 야, 이 노래가 나오니까 푸른 하늘도. 프로그램이, 파랗게 파랗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우리 스태프분들도 동화돼가지고 뭉개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 같은 어떤 자동 생감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 자동 자동으로 생을 까는 거지. 우리가 이제 체계바라를 이 중요시 예의주시 못하면서 뭉개그룹 노래 심취했을 때 쌩을 까버리는 네.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저희가 체계바라 나타납니다. 잠시만 한눈 팔아도 세상은 세상은 이렇게 뭉개진다. 뭉개집니다. 늘 그러네요.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래도 밤에 잠을 잘 안 잤죠. 예, 잠 못 잡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하셨어요 원래. 아, 그렇죠. 주님이 하셨죠. 깨어 있으라. 주님이 항상 요새봐 깨어 있으라. 그 이게 뭐냐? 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의외로 나이가 좀 많은 관계로 1980년대 이제 전방 임소 훈련부터 군대 강제로 이제 대학생들 일주일씩 매년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논산 훈련소 붙잡혀 갔더니 이제 대학생 때죠. 일주일 훈련합니다. 그래서 잡혀 가니까 2,000명, 1,000명이 막 훈련병 있잖아요.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다 졸죠? 그거 꼭 졸지.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논산 훈련소 교회. 아, 얘기합니다. 그럼 2,000명이 좋습니다. 힘들어하잖아. 힘들어, 좋아. 아, 교회의 유일한 매력은 초코파이 주는 거 뭐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실로암 있잖아, 실로암. 아, 그 다음, 네. 실로암은 나중에 발견된 거지. 실로암도 나중에 우리 한번 물읍시다. 실로암 뭐예요? 실로암에는. 어두운 밤에. 노래 뭐라? 캄캄한 밤. 각계 전투. 막 기어다닙니다. 요게 이제 군대의 그 대표적인 유연 논산 나이트라고 하죠. 2,000명이 기어다닙니다. 좀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군무를 막 하고요. 군무하고 기어서 네. 박해진 다들 일어서고 막 귀가 트이고 막 주님이 알아서. 근데 이제 그게 난동을 노립니다. 종교가 종교 대통합 국민 대통합 느낌이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건 곧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게 네. 빨리 자, 들어와주세요. 아,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 왜 들었냐. 그때 목사님이 했어요. 2,000명이 졸고 있으면 깨어라 요새 막 그럼 벌떡 깹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들잖았어. 이렇게 있으면 또 요새 막 그럼 깨어라. 그때 깨어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태초에 깨어라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별 재미가 없다.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웃긴다. 아까 왜 뭉개구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고속도로 끝에 고속도로 끝에서 우리 다시 만나면 했잖아요. 우리 또 다시 뭉개다. 근데 지금 29필지 그리고 또 두 필지가 더 발견되고 30필지가 넘어요. 네.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게 근데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이 최연순하고 김건희 명의로 된 땅이고 나머지 하얀색은 뭐냐?
김건희 오빠. 아. 오빠로 오빠. 그러니까 처남이잖아요. 그 네. 윤석열의 처남 아. 등 두 명. 처남 어, 김땡땡. 처남 김땡땡. 어. 이만큼 많아요. 아. 그리고 또 그 유명한 ESIND. 아, ESIND. 네, ESIND 또 아. 최은순 토지. 아. 네, 이렇게 양평읍 양근리 병산리에 땅이 이렇게 많다. 크... 축구장 다섯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야... 있는 거죠. 지금 그 수해로 피해 본 것이 축구장 3만 개인가 뭐 몇만 개 된다잖아. 근데 이 집에 네. 갖고 있는 축구장 몇 개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은순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한 20만 평 정도 된다 해요. 이은영 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20여만 평. 예. 축구장이 제일 큰 모양이지. 우리 늘 비교할 때 축구장을 가지고 축구장이 기본제 와꾸가 큰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야구장 몇 개 내는 이야기를 안 해요. 20만 평이 뭐 야구장 얘기하잖아. 홈런을 나가니까 관중선까지 뭐 이렇게 경기로 보면 애매하고 축구는 딱 프레임이 있으니까. 아,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땀한땀 떼기가 졌잖아요. 땅바닥이 딱 이게 한마디기 이게 가능하다 이거지. 촌 사람이도 모르는. 자, 미식축구장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게. 미식축구는 미국에 알아보죠. 지금 내셔널 풋볼 리그 가서 알아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땅이 축구장 3만 8천 개가 몇만 개인데 네. 이게 20만 평을 김건희 일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비분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하지 이럴 때 좀. 이때 굉장히 열받았기 때문에 우리 체계바라 선생님께서 분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체계바라 선생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충주 청주죠 청주.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김종재 의원이 원래 청주였잖아. 네, 1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중에는 우리 민주당 청년당원도 한 분 계세요. 차 안에서. 그리고 이제 버스가 거기 진입을 해서 이제 그 일하러 가시는 아주머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자, 그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나중에 뭐 자료 화면으로 올리면 되죠. 아니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나에서 올렸는데 그 바로 밑에 여기 보세요. 말로만 민생 외치는 민주당 도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여전히 정쟁하고 야, 참 저질 발언이다. 민주당 때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 민주당 국민의 힘의 플랜카드 정치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 혐오 전략이죠. 정치 혐오 전략이 오늘 뭐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지금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38%씩 나온 것 같습니다. 네, 39%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투표율을 떨어뜨리겠다는 하나의 작전입니다. 역대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가장 의석수를 많이 받았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그때 40몇 프로. 2008년도인데 그때 네. 그 투표율이 50%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반.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스윙보트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의 마술이다.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는데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네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겠다가 아니고 민주당 때리기, 전 정권 때리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혐오 전략을 유도해서 찐 지지자들끼리만 붙으면 할만하다. 그 50% 100%는 50% 100%. 너네나 우리나 다 같은 썩은 집단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열심히 투표해 주시는 핵심 지지층이 넓어. 요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250% 소백보라. 그 말씀과 같다. 그죠? 그래서 큰 전략은 지금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보면은 제가 볼 때 양대 전략인 것 같아. 물타기하고 김빼기. 요 두 개로 간 것 같아. 이제 물타가지고 니나네 독인객이 나느냐. 아니면 김빼가지고 야. 돗진객진. 독인객이 표준 말이에요. 독인객이 맞아요. 네. 그리고 돗진객진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도 댓글을 써주실 거예요. 또 이제 뭐 발트 삼국처럼 틀렸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투표를 못하게 김빼기 전략도 쓰고 이런 것들이 이거 두 가지 이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히틀러가 썼던 전략이에요. 그렇지.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자 비판하고 공산주의자 비판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정당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집권할 때 37% 득표로 집권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그리고 사람들은 히틀러가 쿠데타 한 줄 알았는데 쿠데타 안 해요. 선거로 집권해요. 그렇지 선거로 집권했죠. 그때 딱 정치 혐오 전략을 씁니다. 그게 또 87년 대선 때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민주화가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노태우가 집권한 게 바로 YS와 DJ가 합하면 55%쯤 됐는데도 그죠? 27% 뭐 이 정도 28% 26% 34%로 36%로 집권했네요. 그렇죠. 노태우가 36%라. 36%. 히틀러가 37%. 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진영 분열시킨 상태에서 36%로 집권했네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이 진영을 분리시켰다기보다는 무관심과 혐오층으로 만드는 좀 전략을 갖다는 거죠 지금 그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의무투표 제도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얘기하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의무투표제를 했는데 그럼 무조건 다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100% 민주당 100% 민주당 계열 정당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지, 그렇죠.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투표 안 하는 분들은 정치 혐오 또는 리버럴한 사람들, 정치가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니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곧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가, 토론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주시죠. 나왔던 얘기도 좋고 본인 주장도 좋고 그러면서 같이 넘어가요.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가? 이거 이제 물타기하고 김빼기로 오고 있는데 이쪽의 대응 전략은 뭐 무엇이 간데 아직 안 오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우리 박 교수께서 정리도 해주시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반사 그냥 반사 이익이에요 지금 상황은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 이익이고 그래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뭔가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혜를 입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대처하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가 못 해내는가가 아주 큰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 행사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고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중이다. 조금 답답하겠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검사 탄핵이요. 이거 그렇게 우리가 검찰개혁 외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이 났는데 특수부 검사들, 정치 검사들 이들을 몇 명만 딱 시범 케이스로 딱 날려버리면 이들은 진짜 오합지졸이 됩니다. 아무도 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이지 몇 명만 시범 케이스로 날려보세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사건, 그리고 또 라임 김봉현 접대, 그리고 또 손준성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검사들을 탄핵을 딱 시켜버리면 아, 그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민주당이 할 일을 하면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할 거라고 말 거 말아라. 뭐 할 건 뭐고 말 건 뭐야? 아니 검찰 탄핵이든 뭐든 말 꺼냈으면 결과를 내라 이야기. 그렇지. 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맺고 끊음이 분명해라. 그렇지. 다이나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나믹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성과를 내야지만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비판 실컷 했는데 성과가 안 나잖아요. 지쳐가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지금 그 상황들이 많이 보고, 지쳐있어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당 지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일상적인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여당이 한 20% 후반 그다음에 야당이 한 20% 초반 한 5에서 6%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양당 다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지난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전. 연장전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계열 이 지지자들이 아쉬워하니까 국민의힘 계열 지지자들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전선에서 일상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과잉돼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좀 수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야당은 딱 세 가지입니다. 투쟁, 혁신, 비전. 요 세 가지 하면 잘 싸우면 됩니다. 잘 싸워야지 사람들이 신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60%예요. 그렇죠. 60%의 지지를 받으려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분노해 줘. 내가 더 잘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혁신. 졌던 이유 왜 졌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지. 똑같은 그 포메이션으로 축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다른 포메이션으로 가야 되잖아. 4-3-3에서 4-2-3으로 가야 되거든요. 혁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 자, 이기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기면 윤석열 끌어내려 줄게. 이게 제일 큰 비전이에요, 사실은.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찍어줘. 찍어주면 어떻게 할래? 윤석열 심판한다는 게 답이 아니고 심판이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끌어내릴게라든가 임기를 단축할게라든가 개헌할게라든가 어떤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모색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과잉 좀 조심스럽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부분에서는 한두 가지 담론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전략적 마인드가 떨어진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슈는 한두 개로 싸우는 거예요. 뭐 2010년도라든가 우리가 집권회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뭐 무상급식 기억나는 정책 뭐였어요? 무상급식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 심판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해결을 못해요. 자, 양국관리법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국관리법이 해결 안 되고 거부권으로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양곡관리법 하나 가지고 뭐 단식, 삭발 뭘 하든지 난리쳐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분노하고 싸우면은 이긴다라는 성과 지상주의로 가야 되는데. 맞네. 분노하고 화내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인 거죠. 선택과 집중. 그럼 그 무상급식 그 부분은 또 박진영 교수님도 여기에 또 아이디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정책 이슈를 만들 때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념 논쟁까지 비화돼야 돼요. 그때 누가 의무급식 하자고 했는데 무상이라고 던져야지 제대로 이념 논쟁으로 끌고 온다. 아, 의무를 무상으로 그렇지, 그렇지. 무상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튜버들이 썸네일을 만들 때 얼만큼 자극적으로 할 것이면서 싼마이가 안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고 비슷하네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네. 이것들 좌익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이제 그 오세훈이 바로 물어버린 거야. 아, 오세훈이 미끼를 물어본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정책 공약은 허점이 있어야 돼요. 허점이. 완벽하면 안 덤벼. 완벽하면 안 덤비지. 허술한 척? 허술한 척 해야지. 허술한 척 해야지 상대방이 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배팅을 때리고 해서 때리고 받고 때리고 받고 해야지 이게 이슈가 되고 커지는 거야. 진짜 좋네요. 전략감 하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다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30%가 좋아하는 거를 던지면 안 돼. 결론을 내려보면 50% 이상이 좋아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거. 무상급식은 주는 거잖아요. 누가 싫어해. 당연히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전략가가 맞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현을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때 다시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선명한 전략 그리고 상대가 물만한 전략 그리고 선정적이거나 쇼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것 하나의 방법론으로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비전이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개그맨 강성범 씨도 제가 만나니까 얘기하더라고. 이젠 조롱도 지칩니다. 조롱하는 것도 지칠 정도야 이제. 사실 비판의 일환으로 조롱을 하잖아. 그 조롱하는 사람도 지칠 정도니 국민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리드하는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이 최선의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격하면서 전국을 리드해 나갈 전략을 던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가 허점을 잡고 물 때 그때 다시 때릴 수 있는 이산에서 공격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그죠? 다른 것보다 이 그게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수해 문제를 보시면요 국민의힘의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 방어 안 해주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를 방어 안 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니까 지금 오바하는 애들은 뭐 장해찬이 김병민한테 애들, 애기들. 그다음에 뭐 박수영 초선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 정치 오래 한 사람 뭐 조영일 이런 사람들 안 나서죠. 판이 보이는 거예요. 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어떻게든 엄마나 부모 얼굴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유치원에서 입지를 한번 확보해보는 재롱잔치 하는 수준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제 나름 정보통들은 한 10월 정도에 이제 뭔가 큰 게 터진다. 예, 뭐 얘기를 하는데 한 10월 늦어도 10월쯤에는 국정조사가 지금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55클럽 특검 네. 김건희 특검도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민주당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나름대로 순서대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홍준표 홍카콜라는 권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3일 만에 왜 공개 수리했겠습니까? 아니 이걸 계속 끌고 가서 내한테 좋을 거 없다는 판단을 했겠죠. 예전에 그 네. 얼마 전에 그 네. 압수수색 당한 거 아세요? 홍준표 대구시장 씨. 맞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지. 좋은 거 플러스 네. 자기한테 플러스면서 주판 놓아볼 때 계산상 손해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이슈 전환시키려고 머리 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재롱잔치 하는 사람들하고 노회한 정치인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홍준표 스탠스를 봐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제가 영화 소개해드린 건 이제 고속도로 가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네. 하이웨이 패밀리 게이트, 우리 그랬던. 예. 근데 놀랍게도 네. 인터넷에 실검에 네. 영화 검색에 고속도로 가족 2위가 2위에 오 이거 우리의 영향력인가? 야, 뭐지? 세계바라의 노래가 이거 뭐지? 이제 놀랐어요 네이버 실검을 네이버까지 모르겠고 뭐 이게 영화 순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순위? 영화를 최근에 빨리 많이 찾아본 거 있잖아요 야 실검을 우리가 비슷하게 그렇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이제 패러디로 고속도로 가족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거 말고 우리는 정확한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갑자기 왜냐면 그때 22만 든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근데 그게 검색될 이유가 없잖아. 22만이 아니라 2만 4천. 아 2만 4천이었어. 맞아. 2만 4천 명. 2만 2천, 2만 4천이었어. 예. 2만 명 본 영화면 거의 독립 영화급인데 이거 예.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고속도로 가죠. 검색을 했더라는 거지. 어쨌든 2, 3위 올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조회수가 한 6만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진짜 그런 영화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번 주 영화는 뭐 준비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준비한 영화는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아~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임윤아하고 예, 소녀시대 그. 예, 윤아 씨가 지금 뭐 킹더랜드에서도 지금 핫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정석. 조정석. 사실 이제 이상근 감독의 작품인데 이게 이제 2019년인가 그런데 여기는 이 두 명 투탑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고두 씨하고 예. 몇 분 계시고. 예. 그래서 원래 나왔을 때도 B급 코미디 영화다 정도로 해서 약간 B급 코미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예. 아무도 근데 나름 그때 대작도 있어 근데 940만 1000만 940만 940만 그게? 예. 우와 나 보면서도 조금 대박 되셨네 보면서 근데 시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끝물에 다른 대작들이 몇 개 들어오면서 1000만을 못 넘긴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이 감독이 또 유명한 감독도 아니야 그러면 저기 임윤아나 조정석 러닝 개런티 받았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러닝을 예를 들어 임윤아 씨는 받을 그게 애매했을 거 조정석 씨는 가능할 수도 있죠 어. 원탑에 가까우니까 근데 보통 송강호 씨나 이런 경우를 하는데 근데 러닝 안 걸죠 왜냐 자, 내가 조정석 배우야 이상근 감독 유명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전작도 별로 유명하네 정해진 또 뭐 배급사도 또 뭐 배급사도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어 나중에 많을 수도 있지 배급 투자가 돌아서 근데 영화 보고 투자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자기가 출연할 때 뭐 계약 문제 하잖아 그때는 이 감독하고 이 시나리오 그 다음에 상대 여배우를 믿고 내가 러닝을 걸까? 안 걸죠 먼저 돈 받는 게 낫잖아요 900만이 될 정도의 영화 그러니까 아닌데 이런 거잖아 지금 진짜. 우리 체계바라의 노래가 잘 될 걸 내가 안다고 잘 될 거라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긴 해요 제가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개런티 없이 러닝으로 가고 있잖아 슈퍼챗을 먹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러닝을 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러닝으로 가라 러닝으로 가라 러닝으로 가면서 200명밖에 안 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 출연료 20만원 못 받고 가는 게 나은 거지 그런 면에서는 조정석 배우는 러닝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추론기에 우리 개런티를 이거 영화 좀 아는 사람 설명이에요 개런티를 우리가 어디서 받아 그러니까 출연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부 상주에서 우리가 살아보자 4개대 연합체육대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네. 내가 비록 오늘 내 비록 200명 조회수지만 뭐 서울에서 네. 2만 명 넘어가지만 100배도 넘어가지만 자 우리 남태호 TV로 엑시트로 네. 탈출하셔가지고 네. 슈퍼챗 몰아주시죠 싸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괜히 그 저 개런티 얘기만 했는데 사실 뭐. 형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박진영 교수하고 제가 정말 삼촌 같은 후배들이 우리 남태호 한번 살려보자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남편 네. 한번 살려보자고. 점점, 시사의 본격도 본격이 있었는데, 지금, 공치사 하는 꼴이 거의 이동영급으로 점점 변해가고 자, 이 말씀 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산악부 출신이에요. 자, 산 잘 타는데, 취업도 안 돼.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집에 잔치가 있어. 잔치가 왔는데, 호텔에 불이 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짝사랑했던 친구, 동아리 후배, 클라이머 후배가 윤아 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재난에 맞서 이 둘의 산악 실력과 한국형. 그리고 드론이 뜨고 얘가 딱딱딱딱딱 하고 이러면서 딱딱딱 그것만 생각나 외국에서 봐도 신기한 거야 대작 블록버스터가 아닌데 재난이고 코미디도 있는데 심파가 없어 그런데 긴장돼 저거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 옥상에서 가능할까? 구조대 가볼까? 근데 뭐 핸드폰 루레시로도 하고 불도 지펴보고 딱딱도 해보고 드론도 뛰고 하는데 드론이 바람 피워가고 또 가서 날려주고 굉장히 독특해 그러니까 적당한 코믹도 가미되면서 그리고 네, 맞아요. 빨리 전개돼 영화가 그 루즈하지 않고 스피드 그래서 됐는데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거든 이 사람은 굉장히 비루한 삶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사실은 사랑도 쟁취하게 돼 어느 정도 맞아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모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들 이번에 이제 버스 기사 747 절대 얘기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 비행기 보잉 뭐 이런 거 747번 버스잖아요 비극 그게 버스 기사분이 끝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 이 모든 서민들이 또는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또는 실연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서 탈출에 성공했다 엑시트 했다 이 대한민국 호를 재난으로부터 엑시트 시켜야 될 정부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하네요 예. 근데 940만이나 942만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엑시트 보면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주변에 뭐 아무 뭐 비품 같은 이런 거 가지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억 달러 막 이런 재난 블록버스터하고 다른 한국형이면서 돈이 안 들어갔는데 먹히는 근데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 200억인데 조단이 벌이자 조단이 가성비 짱이네 조단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랄까 카르텔 잘라가지고 어떻게 수혜 복구에 쓴다는 이따위 발상하는 정부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로부터 엑시트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탈출해 다 죽어
다 죽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예. 네, 그 이러다 다 죽어. 아마도 우리 이제 독자분들이 체게바라의 노래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어? 체게바라의 노래에서 이주에 추천한 영화가 뭐지? 하면서 진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오고. 아, 그럼 좋겠죠. 그런 날도 곧 왔으면 좋겠어요. 뭐 오면 좋겠죠. 변비약도 엑시트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변비약 엑시트는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 아, 그래? 아, 노 엑시트 이런 거는 있죠. 뭐 비상구는 없다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어, 노 리미트도 있고. 아, 노 리미트도 있죠. 네. 극한이고. 그러니까 뭐 저 끝도 없고 뭐 밑도 끝도 없죠. 뭐 그 길의 끝은 언제나 고속도로 종점이기 때문에. 네. 종점 노래도 하고 싶고. 휴게소. 종점 노래도 하고 싶고. 밤 깊은 마무리 종점. 예, 하고 싶은 노래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 저희가 준비했던 노래 한 곡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어요. 예, 우리 결의를 네. 다지기 위해서 체게바라 형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다른 형님 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동학농민혁명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만은 그렇죠. 전제완조에 저항했던 저항의 상징이기도 네. 한 저 멀리 네, 라틴 형님 저 멀리 그 형님 네.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투쟁의 결의를 한번 다져보자. 뭐 어느 나라 노래요? 러시아 네. 러시아 남부 라스푸틴 아니 혹시 라스푸틴 가면 안 되고 그쪽은 본인? 이 정부에서 하는 거고 아. 우리는 이제 그 밑에 남부 쪽에 볼가강이라고 있어요. 볼가강 물 위에 그러니까 지금의 좀 카자흐스탄 지역하고도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할 노래가 스탠카 라친이라는 곡인데 스탠카 라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혁명, 농민 봉기의 지도자. 지도자였죠. 그리고 결국은 사제가 찍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전복도 비슷하게 그렇죠. 예, 녹두 장군 비슷한 거죠. 녹두 장군보다는 뭐 인성이 훌륭하진 네. 않다고 합니다. 아, 네. 17세기 나왔어요. 그 짜르 치하에 그 제정 러시아 짜르의 압제에 한거했던 농민 봉기의 지도자, 민중의 영웅이 바로 스탠카 라친인데 이들이 사실 20만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대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코자크 공화국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카자흐스탄 거기에서 이제 대의 정치를 하면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짜르에 대항하면서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1671년 그러니까 17세기죠. 1671년에서 체포돼서 메스토 광장에서 산채로 팔다리가 찢겨지고 목이 잘리면서 능지처참이지. 처형을 그렇죠. 능지처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그 페르시아의 공주가 나와요. 그렇지. 공주가. 그러니까 적장의 딸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약간 애정전선이 뭐 있었나 보죠. 근데 이쁘고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 여자로 인해서 이 대의가 혁명이 무산될 수도 있겠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 공주를 강물에 빠뜨립니다. 누가? 스탱칼라치. 일종의 뭐냐면 김유신의 말. 네. 그래. 너 왜 자꾸 날 룸사롱에 걸고 이 새끼야. 그렇지. 네가 탔잖아 이런데. 네. 아니 그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 이현실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이현실 가수 우리나라 이현실 가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네. 그 군복 입거나 여군이 춤추는 게 있어요. 그건 1500만 막 이렇게 줘야 돼. 그럼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나중에 짜르 공화국이 짜르가 무너지면서 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민중들이 스탱칼라친도 생각하면서 싸우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러시아가 공화적으로 가는 이 곡도 네, 한때 금지곡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르 시대에 사실 세금도 세금이고 부역도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니까 이제 봉기가 일어났던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여러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조금 뭐 시간이 넉넉하게 길게 했습니다만은 뭐 영화를 좀 풍족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실정과 망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노래로 문객으로 불러봤고요. 지금 우리의 앞서 박진 교수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전략과 이걸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노래 그런 차원에서 스탠카 라친을 준비해봤고 마침 또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갔다니까 또, 아유, 정말 기도 안 차요.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적생의 각으로 함께 싸우겠다. 뭐 러시아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그러니까 네. 당연히 소비에트 공화국에 있었죠. 연방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우크라이나도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파병한 나라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하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넘어갔더라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저 피하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예. 치면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국에 와서 친일 외치고 일본에 가갖고는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비판하고 이런 꼴이 나겠지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탠카 라친이 그 공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그 대화가 있는데 요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어서 저들에게 해산하라고 하세요.
농민들과 해산하라고 하니까 스탱카라친이 의미심장하게 배에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그렇소. 함께 갑시다. 함께 영원의 나라로 갑시다. 지상에서의 내 마음은 변할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공주와 함께하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 나도 곧 그대를 따라가겠소. 그리고 공주를 강물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함께 싸우는 자들에게 동지들 굴하지 말고 계속 싸우시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강물에 빠뜨렸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미인계를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확인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농후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당근이 올 때 자꾸 이거 휘어지고 이러면은 예? 국민의힘 말고 민주의힘 됩니다.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기를 우리 더 높이기 위해서 스탱카 라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탱카 라친. 예. 예,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넘쳐 넘쳐 흐르는 볼가 강물 위에 스탱카라친 배 위에서 노래 소리 들린다. 페르시아의 영화의 꿈 다시 찾는 공주의 웃음 띄운 그 입술에 노래소리 들린다. 돈코샤크 무리에서 일어나는 아우성 송공주로다 우리들은 줄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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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절 그 느끼는 파도 소리 넘치어 못할 주검들이 달빛 되어 흐른다. 잊지 못할 그 옛날로 울고 강은 흐르고 꿈을 깨친 생카라친 장하도 러시아 노래 같네 느낌이. 러시아 느낌은 여기 네, 이제 네. 조금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아주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네. 강물이 유유히 흐르듯이 굉장히 느리게 하면 아주 서정적이면서 결의에 찬 네. 느낌이 나죠. 제가 영화 얘기 그 오페라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 이제 오페라까지 진출합니까 우리? 사실 그 오페라가 과거에 수백 년 전에는 사실 신화적인 이야기라든가 귀족들을 위한 것으로 이제 이 예술이 흘러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19세기 그 들어오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주제가 민중을 대상으로 한 그 오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시에니에라는 오페라인데 실존하는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귀족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제가 그때 그 이 민중의 굶주리는 민중의 대표격을 역할을 하고 그 죽은 아이를 그 안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죽은 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은 항상 민중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춤, 가보트라고 하는데 그들의 춤을 추면서 연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민중들이 이제 침입을 해서 죽은 아이를 딱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역사의 변곡점인 거죠. 그런 오페라가 있어요. 안드레아 시에니에. 거기에 딱 보면 자유평등 동지의 연대 이게 나옵니다. 예,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예, 자코뱅이 한 말이에요. 자코뱅. 예. 아, 지금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 자코뱅 당의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에. 예. 그렇죠. 그 양반도 역사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만든 단어. 로베스피에르 형처럼 생겼대요. 제가 뭐 로베스피에르 닮았다고 그, 맞아 말랐죠. 아주 왜소하죠. 말하고. 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제가 그러면은 나치의 누굽니까 선전사?
괴벨스도 괴벨스도 몸이 유약하잖아. 지적이고 그 약간 진중근 개인가? 요것만 네, 살아있는. 네. 저는 뭐 그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그 이제 뭐 민중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그 노래 뭐죠? 뭐 우리가 뮤지컬에 나오는 듣고 있느냐 윤석열이 그 노래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아, 맞아. 민중의 노래 했잖아. 그게 아이러니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네. 뭘 알고 좋아했겠어요? 우크라이나도 우리 한국을 도운 우방 연합군이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단두대 있어도 사라진 로베스피에르 얘기했습니다만은 본인이 민중의 노래 들으면서 반성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그걸 부르면서 내 18번이야. 그런 거야.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노래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이게 스탠카라치는 딱 이제 그런 느낌. 러시아의 그 정말 그 민중의 어떤 그 에너지를 보여주는. 에너지. 근데 에너지 하면 되지 뭐 에너지. 에너지를 뭐냐 우리가. 니르바나 또. 니르바나 예. 니르바나 옛날 구속됐잖아. 또 니르바나 부엉이도 구속되고. 미네르바지. 아, 미네르바가. 니르바나 이렇게 대충이야 예, 이 형은. 진짜. 발트 삼국 같은 거죠. 니르바나 옆에 미네르바 있다고 칩시다. 예. 미네르바? 예. 미네르바는 그 제품 이름이고. 아, 그래 뭐 그냥 부엉이가 밤에 울는지 모르겠고.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윤석열 씨 화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가 민중의 노래 좋아해. 그럼 자기 독자하고 이게 잡네. 앞뒤 안 하려고 자기가 막 방금 우크라이나 노망이야. 뭐 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 채널을 못 돌리시겠죠? 야, 우리가 이제, 재밌죠. 왜냐하면 네. 웬만하면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맞는 네. 얘기. 자,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이 조금 지루해집니다. 네. 저는 파생 상품 싫어하거든요. 아, 예. 파생 안 합니다. 핵심 상품만 좋아하기 때문에. 아, 요 이제 좀 다르죠. 이제 저 또 파생하시려고 하는. 경제 쪽에서도 좀 다릅니다. 이제 제품 판매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게 다르죠. 이제 엑기스만. 네, 엑기스만. 비트코인만 팔겠다. 뭐 지금 이제 알트코인 못해가지고 요건 어디에 쓰고 요건 어디에 쓰고 이렇게 팔겠다. 코인 귀찮아서 안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쪽 요쪽은 이제 거래소. 고용 관심 없습니다. 저는. 본인은 거래소 만들어 놓고 네. 쉽게 말하면 도박으로 지만 하우스 만들어 놓고 바로 돈을 벌 이런 분이 돈을 봅니다. 이런 분들 네. 이분은 바로 몰빵 올인으로 하는 3개월 수익 창출 정지당했어요. 아, 이러세요 진짜 정지입니다. 슬프네요. 자 슬픕니다. 오늘 이 슬픔을 노래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 스탠카라치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봐 주죠.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대통령께서 우방과 적군을 구분을 못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번 했던 건데 이 볼가강도 생각나고 우리 나중에 볼가강에도 한번 가고 갑시다.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북의 길을 트고 예, 남북 경협이 다시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그 중앙 유라시아 청 지금 혈도를 거쳐서 중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영국 볼가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슈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북극 강로를 통해 가지고 배가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얼음이 녹아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치.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북방 국가에서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그 러시아 동쪽으로는 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북방경제위원장 할 때 북극해를 통해서 볼가강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핵심부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역 항로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트에 있고 그 옆에 위쪽에 그 북해 있고 네네. 그런 예를 들면 그쪽도 많이 녹았다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구가 상하이 고장이 안 된 이유가 아일대 지방을 맡기면 점점 올라가. 그래서 이제 대구나 경산 상하는 이제 별로 없어요. 점점 올라갔어. 우리가 지금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배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배나 비행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육로가 개척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과 엄청난 그 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과업이어야 됩니다.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이번에 그 지표조사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통일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가 거의 58%, 58%, 뭐 55%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륙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분단 비용으로 얼마든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특히 인구 절벽의 문제, 노동력 감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그렇죠. 예,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당위적 접근과 또는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실리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죠. 아, 그렇죠. 평화가 아, 경제고 또 잘못하면 댓글 달리겠네. 볼가강이 북극해로 가는 강이 아니네요. 아, 볼가강 밑이라니까. 러시아 밑이라고. 가스피에르. 내가 말하는 거. 네. 그 또 틀리네. 발트 상국도 그러니까, 여불대기로 가고 요 베네룩스 상국 위쪽이 북해라고. 그리고 요 밑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저 우크라이나 밑으로나 여불대기 밑에쯤 되면은 그게
저 볼가가요, 볼가가. 근데 뭐 러시아로 가자는 게 러시아로 갔습니다. 볼가 돈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페테르스부르크하고 다 북극해로 연결을 해놨대요. 아 그럼 그 말은 되겠죠. 운하로 연결해 놨대. 그러니까 네. 뭐 4대강 얘기하면서 한강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낙동강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결론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질문도 잘못했어요.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당위적인 호 뜬구르지 않는 얘기하면 아 귀찮은데 북한도 못 산다는데 굳이 합쳐봐야 엠빵 엠빵 같은 손해인데 이런 게 아니고 네.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기고 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노동력 해결되고 지하자원이 논란이 많고요 프로톤 네. 뭐 맛있는 거 뭐 많고 그리고 남남 북녀도 있고요 뭐 거기 가서 펜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휴양지도 많겠죠 자 통일하시겠습니까 국민 안 합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정보 하나도 안 주는 그리고 거 그리고 북한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어,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거, 세계에서 가장 촉촉하고 값싼 노동력이 바로 우리 북한 단순히 민족성이나 피해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남 북녀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유럽 바로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바로 물건 팔고 올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옛날에 소떼 몰고 와 갔을까요 고향이라서 갔을까요 아니죠 자본의 진출입니다 삼성도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 없는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도 다 자본으로부터 손절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이라면 남북의 교류를 그렇죠. 우파도 반대할 수 없어요. 더 좋아하죠. 두 세력도 반대할 수 없는 더 좋아하죠. 것인데. 왜 저들은. 그 노동력이 열려있는데. 그러니까 종북, 뭐, 친중. 왜 저 그런 논리를 펼칠까? 오늘 마지막 주제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계열에서 과잉 민족주의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 민족주의는 필요 없어요. 과잉 민족주의를 드러내야지 그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그렇지. 수 있고요. 그 단순히 그냥 옛날에 전제 받듯이 민족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중요한 거 민족은 아니에요. 왜 하나라야 되죠? 그럼 민족부터 민족. 근데 민족 국가가 몇 년 됐는데. 그리고 저기 요즘은 그 과거하고 달라서 이제 DNA 분석이 돼가지고 한국민들의 그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따지고 보면 뭐.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국사학계 태도라는 신용화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아, 신용화 선생님. 네, 그래, DNA 맞습니다. 공부하시더라고. 요즘 그냥. 그런 테스트도 많이 하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뭐 게르만의 피가 1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외침을 많이 받는다는데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단일 민족이라는 건 허상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네. 얘기일 뿐이고 저 같은 경우도 신라 경도강 때 왔으니까 지금 한국에 이사 온 지 한 1300년 왜 왔어요? 거거든. 예.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영덕 땅에 떨어져가지고 삼국 다 그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조사람. 중국 사람이죠. 아, 중국 사람이죠. 당현종 때 그러니까 양기비 아니에요? 양기비 때 원래 김씨입니다. 김 양기비 때. 아. 양기비 때인데 여기 있다가 돌아갔다가 양기비 폭정에 가다가 다시 죽을 것 같으니까 연남 사람이니까 남쪽 당나라니까 여기 이제 양기비도 백인 혼혈이라는 설이 있어. 그렇지 그래 이쁘지. 그러니까 그 뽀얗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덕왕이 남쪽 남자에서 가지고 남식이하고 벼슬 줄 테니까 내려앉으소. 그럽시다. 이래 내려앉은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사부터 해서 이 망동부터 해서 네.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닌 이후에 의령남시 족보까지 나왔던 굉장히 고래에 대한 방송. 네. 요걸 이제 폴더별로 정리해서 보시면은 잘 사고가 네. 이해될 것이고요. 좀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체리더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야 복잡한데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족 이야기하네. 아, 민족이라고 위대한 인민이 될 위대한 시민. 자, 자꾸 너무 위대한 시민 좋습니다. 자, 최 개발아의 노래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두 분 인사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렇게 끝내는 거야?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예, 우리 최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회가 거듭할수록 오늘도 아주 생각보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배꼽을 책임지고 그러면서도 또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또 유익한 얘기들도 좀 하고 좋은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하는 진짜 유일무이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태호 TV 슈퍼챗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개월 수익 창출 정지당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유튜브계 대형마트 슈퍼챗 마트 슈퍼마켓이죠. 예. 총판인가? 총판. 오늘 뭐 대형마켓도 있죠. 서울에서 우리도 예. 많이 응원하고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뒤쪽에 프로그램에 시간 좀 여유가 있는 바람에 제가 특별히 예. 100분 쇼로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얄짤 없이 60분 이상 서비스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면 조금 비싸게 고려야 비싸게 집을 하시라고. 집에 갑시다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